자, 오늘 저녁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진입니다. 자, 우리 매주 저희 신과 함께해서 또 좋은 좀 큰 시선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아무래도 오늘은 미국,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네.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하반기에 어떤 네 가지의 리스크를 좀 봐야 될까. 네. 그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미중 갈등이었고 다른 것들은 뭐 요거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우려는 되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미중 갈등은 그냥 하반기 내내 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생각보다도 더 이제 빠르게 사태가 좀 악화라는 표현은 쓰고 싶진 않지만 미중 갈등이 네. 부각에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상하셨던 것보다 좀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도 되게 이렇게 격화되는 흐름들은 그러니까 뭔가 뉴스는 계속 나오겠지만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다. 뭐 관세를 막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실은 예상은 했었는데 네. 정치적인 그러니까 양국 간의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홍콩을 사이에 두고 혹은 네.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정치적 갈등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뉴스만 네. 좀 뭐 트위터 한번 날리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나와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수그러들었다가 또 나왔다가 그게 아니라 네. 둘 다 좀 미국하고 중국 다 강경해 보이고 시차 없이 그냥 바로 들이받으니까 네, 그 사이에서 홍콩도 되게 뚜렷한 입장 그리고 대만도 좀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네. 생각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다. 어느 한쪽이 이렇게 물러서거나 양보할 만한 여지가 거의 안 보이는군요 지금. 이게 또 정치이다 보니 어떻게 네.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일단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네. 개정에 대해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통과를 시킨 통과할 거는 이제 대체로 예측은 네. 됐던 부분이죠. 네. 네. 했는데 생각보다도 조금 많은 표차가 거의 그냥 전원 네. 한 상황이고 홍콩도 지난해 홍콩 대규모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도 사진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 홍콩이 정말 저렇단 말이야. 최루탄도 쏘고 네, 되게 네, 네. 사태가 심각했었는데 네. 작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4개월이나 시위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에도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는데 네. 올해는 조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이 법은 아마 홍콩 사람들이 느끼시기에는 과거에 뭐 범죄인도 송환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낄 만한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하고요. 일단 홍콩이 중국과의 약간 대립각을 세우면서 했던 시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아주 옛날 거는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격화되기 시작했던 게 2014년도에 우산혁명. 그래서 우산을 이제 모두 들고 우산을 내건 그런 우산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홍콩이 지금 총리라고 할까요? 총리를 지금 중국이 직접 이렇게 약간 임명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무려 3개월 이상 네. 진행을 했었고 100만여 명 이상. 그 2014년이에요. 네, 2014년에 대규모의 시위가 한 번 있었고요. 이때부터 네. 사실은 홍콩에서 대만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많다더라. 홍콩에서 외국 기업들도 좀 이게 홍콩에 대해서 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좀 제기가 되었었다라고 하고요. 네. 2016년에도 우산 혁명이 2주년을 맞이해서 민주화 요구를 하면서 시위가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고 2018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컸던 것은 2014년도에 우산 혁명과 네. 작년에 있었던 범죄인 인도 송환법이 모인 인원들이 시위대가 100만 명 이상 그리고 네. 3, 4개월 이상 장기화됐던 그 두 차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홍콩에 간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냥 시위가 좀 늘상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네.
재정하겠다라고 해서 홍콩인들이 느끼는 위협의 강도랄까요? 그런 건 굉장히 좀 심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사실은 중국과 홍콩은 굉장히 특이한 관계잖아요. 영국에 네. 100년 동안 네. 임차를 했다가 네. 97년도에 다시 반환을 했고 지금 횟수로 따지면 20한 3년 이제 꽤 되었는데도 네. 아마 좀 잘 섞이지는 못한 네.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 이러한 불만들 반중국 정서랄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국과 홍콩의 문제도 굉장히 특수하지만 미국이 홍콩에게 특별 지휘권이라는 걸 부여하고 있어요. 네. 지금 중국과 홍콩은 한 나라이지만 미국은 이게 약간 개별 국가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매기고 있는 관세와 홍콩에게 매기고 있는 관세, 비자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홍콩 하면 저희가 뭐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가 뭐 홍콩에 있다 이런 있죠. 것들이 네. 좀 많았잖아요. 금융허브 역할도 네. 해서 한국에서도 지사들 설립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에는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 자리도 하고 그 이면에는 비자가 다른 나라랑 되게 원활하고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네. 거였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 홍콩에게 부여했던 특별 지휘권을 박탈하겠다라고 하면 당장 이 홍콩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나가야겠다. 홍콩을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홍콩 사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뉴스에서도 뭐 종종 이런저런 경로로 듣긴 했습니다만 우리한테 이 사태가 중요한 이유를 조금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신다면 홍콩 사태 때문에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네. 표면적으로 위안화가 7.1 내외에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안화가 7.16을 상향 돌파하면서 원달러에 계속 약세 압력, 동반 약세 압력을 네. 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표면적으로는 환율 불안. 환율. 네. 으로 이어져 있고 홍콩이 중국에게 어떤 역할을 해왔었냐면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수출도 직접 많이 하고 네. 이렇게 대외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뭐 유입도 많이 되고 했었지만 홍콩이 중국의 자금이 되었건 수출이 되었건 관문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홍콩이 불안하면 네. 한국만 하더라도 전체 반도체 홍콩의 한국이 홍콩에 반도체 수출을 꽤 하는데 이게 홍콩에서 홍콩은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네. 홍콩에서 쓰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국으로 그냥 직접 수출하면 되는데 왜 홍콩은 들렀다는 아마 겁니까? 텍스가 좀 더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홍콩을 통해서 많은 네. 뭐 FDI랄까요 기업의 투자들도 들어갔었고 투자도 많이 되고 수출도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것들이... 같은 경우는 홍콩을 일종의 범퍼처럼 이렇게 쓰기도 했군요. 네, 그렇게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홍콩이 이제 불안하다. 혹은 홍콩으로의 우회해서 했던 수출이 되었건 투자가 되었건 약간 네. 되게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홍콩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국에게 들어가고 있는 수출, 중국 경제도 같이 불안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홍콩 하면 그냥 저희 약간 쇼핑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자주 가시는 모양이죠? 아니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미중 갈등이라는 것은 2018년, 19년 한국의 연간 수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19 이전에는 올해는 정말 플러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다시 주저앉았는데 네. 여기에다 대고 홍콩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크게 대립한다라고 한다면 네. 전반적으로 또 수출이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회복하는 시점이 이제 뒤로 지연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되게 중요한 이슈이지만 여기 여의도에 앉아있는 저희한테 조금 멀리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하시는 데 입장에서도 이 한국 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 그리고 네. 환율에도 꽤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이 지금 정확히 잘 판단이 안 될 때 그래도 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들 보면 이제 돈 다루는 사람들이 네.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럼 홍콩 문제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홍콩을 두고 뭐 오고 가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아 홍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감이 이렇게 좀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올 수 있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은 근데 홍콩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얼마가 나갔다는 이제 매일 나오진 않잖아요. 네네. 저희가 매일 볼 수 있는 것은 홍콩의 뭐 주가 지수, 홍콩의 금리, 네. 아니면 홍콩 환율 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홍콩 환율 저기 미국이랑 저기 패그 돼요. 했죠. 네. 1983년 이후에 패그 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흔들흔들한다. 아주 좁은 밴드 7.75에서 7.85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뭐 1000에서 1050원 굉장히 좁게 네. 만들어 놓고 극이 안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패그해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패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려가 점점 강해진다. 홍콩 외환당국이 방어를 하려고 뭐 돈을 얼마 썼다더라. 일일별로 얼만큼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는 통계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당분간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들어요. 혹시.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아, 해주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안화가 7.1 아까 말씀하신 뭐 7.118? 16? 네. 16? 네. 아, 이 정도면 이제 꽤 낮아진 거잖아요 많이. 예, 약세가 됐죠.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대체로 위안화랑 이제 비슷하게 간다고 예.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원화는 혹은 뭐 위안화는 앞으로도 계속 7.1 후반대 혹은 뭐 7.2 이렇게 계속 갑니까? 아니면 다시 이제 원래 있던 대로 한 7 부근에서 다시 좀 자리를 잡습니까? 저는 일단 당분간은 원화도 위안화도 추가로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약세 압력이 좀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네.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좀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좀 추이를 지켜볼 것이냐. 홍콩에 대해서 과연 지금 홍콩의 위협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이냐를 경제 숫자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만약에 제가 아까 홍콩이 중국의 관문 역할을 꽤 오랫동안 해왔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중국이 전체 수출하는 물량 중에서 홍콩을 통해서 수출하는 게 여전히 많다면 네. 홍콩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막 환율 패그제까지 흔들흔들하는 그런 위협을 가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은 중국이 저는 계속해서 좀 세게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 믿는 구석이 있나 보죠? 중국이 네. 1990년대 초반에 홍콩을 네. 아주 활용할 때는 네. 전체 중국의 수출 중에서 45%를 홍콩을 통해서 수출했어요. 홍콩으로 나갔었어요. 100을 수출하면 네, 50이 홍콩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홍콩에서 쓰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우회 수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숫자가 쭉 낮아져서 지금은 비중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수출에서 11%니까 사실은 그렇게 작진 않아요. 네, 작지는 네, 네, 않은데 네, 네, 네. 중국에게 영향이 있죠. 그런데 중국을 아주 휘청할 정도의 비중이냐라고 그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심한 경우에 홍콩 버리고 가도 우리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기는 않기를 바라지만 네.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비중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금융거래가 더 궁금한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딱 명확하게 통계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는 비중은 거고 비중은 하여튼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고 예. 반면에 네. 홍콩은 중국의 비중이 같이 줄었냐.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냐. 홍콩은 안 그래요. 홍콩은 계속해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네. 그러니까 홍콩의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네. 58% 너무 많죠. 58%? 네, 거의 6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중국은 홍콩의 의존도가 낮아졌고 네. 홍콩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진 상황. 높아졌고 지금 절대적인 수치를 보아도 네. 60% 있다 보니 홍콩은 물론 수출이 위주가 아니라 그 관광 수입도 많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금융 허브 역할, 뭐 아시아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수입도 많지만 네. 일단 관광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수출 쪽으로 비중이 높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네. 홍콩 경제는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월부터 10월까지 그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했어요.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했는데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마이너스예요. 완전 심체네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영향이 한 절반 정도일까? 중국이 한 뭐 2월 네. 초중순부터였으니까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8%대로 성장이 아주 큰 폭으로 위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홍콩 분들이 점점 더 시위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살기가 힘들어지면 여러 가지로 좀 불만도 많이 터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전 한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홍콩과 중국인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홍콩 하면 저희가 그 뭐 집값이 정말 살인적이라서 네. 막 2층 침대 놓고 막 네. 모여 살고 네. 그런 거 막 이렇게 사진전으로도 막 네. 하고 그러잖아요. 뭐 한 평에 뭐 얼마라도.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도 약간 귀를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먹고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안 그래도 힘이 든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자금 유입이 중국에서 좀 주로 되다 보니 중국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좀 더 계속해서 누적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의 홍콩 의존도는 낮아지고 아까 말씀 정리해 주신 것처럼 네. 홍콩의 중국 의존도는 이제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더 약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은 홍콩인 상황이고 네. 중국은 이게 사실은 중국은 정치적인 판단의 경제 요소를 그렇게 크게 반영하는 것 같진 않아요. 내년에 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거든요. 네. 또 되게 의미 있는 해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지조랄까요? 중국 안에서 중국의 이 다 큰 바운더리 안에서 홍콩이든 대만이든 이제 끌고 가야 한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강하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보니까 더 이제 강하게 좀 표출할 만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홍콩 혹은 중국에서 이제 현지에 나온 시각들을 좀 제가 보니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면 이제 미국이라도 이렇게 좀 그래 좀 봐주면서 이렇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미국도 뭔가 이렇게 양보할 만한 지도자나 그런 칼날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또 그렇고 사실은 미국이 이거를 막 엄청 이용한다라고까지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남의 네. 불행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해석, 뭐 정치 전문가, 뭐 경제 전문가 분들의 이제 해석은 미국이 이 상황을 되게 이용하면서 더 혼란을 이제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작년에 이 범죄인 인도 송환법이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홍콩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년 점검하겠다. 그러면서 그 홍콩에 부여된 특별 지휘권이죠. 비자도 완화해주고 네네. 세금도, 그러니까 텍스도 관세죠. 관세도 많이 깎아준 것을 우리가 매년 좀 점검하겠다. 자기들이? 예. 네, 그래서 제대로 자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치가 아니라면 우리가 홍콩에게 부여한 특별 지휘권을 더 이상 우리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박탈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맞불까지는 아닌데 더 이제 상황을 좀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일단 미국과 중국은 홍콩 문제로 더 조금 험한 꼴을 볼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네. 저도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어서 보다 네. 보면 막 되게 머리가 아픈데. 간단하진 않겠구나. 네.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한쪽에 홍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저 양안이라고 불리는 한쪽에 대만이 있잖아요. 이쪽은 더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올해 1월에 대만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뉴스에서도 뭐 발음이 좀 어렵지만 차이잉원 네,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 제가 이게 막 사태가 벌어져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
이분이 두 번째 연임을 하신 거거든요. 재임을 하신 건데 네. 한 1년 전, 그러니까 올해 1월 선거를 한 1년 전 앞둔 시점에서는 대만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뭐 사건이 있었죠. 뭐 그랬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 뭐 그런데 이제 홍콩 시위를 보면서 홍콩이 저러니 우리도 우리도 약간 위협을 느껴서 네. 이게 재임에 성공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만 대통령 대만의 이 차이 대통령이 재임을 한 뒤에 나온 대부분의 해석이었고요. 득표율이 57 숫자가 오늘 제가 안 외워지는 게 많네요. 57%인가 58%인데 네. 이게 역대 최고 득표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지를 해준 거고 네. 이 차이 총통 같은 경우에는 반중임을 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성향 가진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고 이제 당선 소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국하고 약간 거리를 두겠다는 게 당선 소감에서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나온 터라 네. 이게 대통령이 대만 4년이거든요. 한국이랑 네. 똑같더라고요. 4년이어서 아 그럼 2024년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겠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국제 지정학 전문가들이 네. 이제 대만 선거를 보면서 많이 내놨던 이제 평론이었던 모양인데 최근에 대만에서 홍콩의 이제 국가보안법 제정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홍콩을 지지한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누가 보태지 않아도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자꾸 이제 자기의 입장들 되게 뚜렷하게 이제 내보내는 셈이니까 네. 더 좀 이렇게 격화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난다라고 하면 표현이 너무 구어체스럽긴 한데 되게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조금 네. 신경 거슬리는 상황에 네. 이렇게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되고 미국은 또 대만에 우리는 무기를 수출하는 걸 허가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뭔가 막 되게 복잡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막 자기네 편 줄 세우기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도 또 굉장히 갈등이 좀 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립해야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여기까지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쭉 최근까지 아주 압축적으로 좀 상황을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이제 금융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네. 게다가 제가 아까 홍콩 태그제 이야기도 드렸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불안이 격화된다, 홍콩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이런 건지 다 알겠는데 네. 한국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홍콩의 금융 불안이나 환율 불안이 더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네. 한국의 지수도 뭐 동반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은 또 개인이 위주이다 보니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사지 않 오히려 계속 팔았죠. 계속 팔아서 이렇게 더 팔 것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홍콩의 불안은 한국의 불안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세계 금융시장 혹은 네. 아시아에서 여전히 되게 중요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홍콩이 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하냐? 여전히 중요하냐.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좀 되게 상위였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가? 한번 봤어요. 이런 숫자들은 저도 가끔가다밖에 안 보는 숫자들이어서 여전히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네. 외환거래에서 해외 외환거래에서 4위더라고요. 홍콩이? 네. 아 여전히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비중은 영국이 43%로 압도적이고요. 세계 외환거래에서 거의 절반이 영국이 미국보다 영국이 더 높아요?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한 17%,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홍콩이 전 세계에서 7.6%.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스위스 이렇게 나가고요. 중국은 1.6%. 한국은 그래요? 0.7%. 아, 네. 그러면 홍콩하고 중국은 합쳐서 봐야 되겠네. 그죠? 합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 8%, 8. 몇 프로 네. 정도 되는 거고 물론 4위 7.6 전 세계에서 7.6%니까 4위에 비하면은 되게 비중은 작기는 한데 그래도 꽤 높은 거죠. 네, 꽤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홍콩이 이제 불안하다라고 네. 하면 전 지금 안 그래도 달러 지수가 여전히 한 100 언저리에서 네, 되게 강한 국면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홍콩 불안이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외환시장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렇게 수출 많이 하는데 외환거래액은 굉장히 적군요. 근데 사실은 네. 홍콩도 이제 다른 제조업 기반도 없고요. 관광이랑 그리고 금융 쪽 이쪽이 되게 특화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도 이제 교역 수출은 되게 많이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은 이제 일부분이고 네. 주로 이제
항구 역할이랄까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하니까 수출 비중은 높은 대신에 금융 비중은 작은 이제 그런 약간 특징들은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금융 비중은 굉장히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여전히 높고요. 네. 그 시가총액 순위나 아니면 뭐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 인덱스 그래서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나 순위를 매기는 네. 것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1위이고 네. 홍콩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 4위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최근에는 6위로 순위가 밀리긴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홍콩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다가 그냥 나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중국 기업들은 그냥 나 중국에 상장을 해서 심천에 상장을 하거나 그래서 약간 위상들이 좀 낮아진 부분들이 네, 있기는 네, 합니다. 네. 그리고 홍콩에 있었던 그 아시아 본사들이 싱가포르나 다른 곳들을 이제 많이 옮기기도 했고요. 네, 일본으로 네, 네.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위상은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 글로벌 금융센터 인덱스 거기서도 한 6위 정도는 하고 있고 네. 외환거래에서도 7%를 담당하고 있으니 여전히 홍콩은 불안하지 말고 약간 평온했으면 이제 좋겠지만. 하는 예 그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들죠. 게다가 홍콩이 1983년부터 페그제를 운영을 했어요. 페그제 네.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원유를 수출하는 일부 국가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홍콩 정도만 폐그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75에서 7.85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 네. 되게 공수가 많이 든달까요?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 좀 이제 강해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홍콩 달러가 강해지려고 하면 이제 달러를 막 이제 막 사야지 되고 또 너무 약해지면 달러를 막 풀어야 네네네. 되고 그래서 이제 외환 당국이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안정적이니까 사실 금융 쪽에서도 많이 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환율 리스크가 없잖아요. 기업의 비즈니스한테도. 아, 그렇겠네요. 예. 예,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콩이 그런 시스템을 선택했던 것 자체가 되게 많은 노력이랄까요? 듬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랑 거래하는 데는 그런 예. 거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네요. 편하죠. 홍콩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맞춰 놓으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예, 예. 그래서 1983년부터니까 지금 한 몇 년이죠? 30한 7년? 네. 네. 되게 오래된 거죠.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해왔는데 한 몇 년에 한 번씩 홍콩의 달러 페그제가 이제 폐기될 가능성은 없냐. 그리고 몇 년 안에? 그러니까 당장 그럴 위험은 없는 것이냐 라는 네, 네. 우려들이 심심치 않게 떠올라요. 특히 홍콩 경제가 되게 안 좋거나 중국 네. 경제가 안 좋거나 뭐 홍콩 지수가 급락하거나 홍콩이나 중국의 불안한 흐름들이 있을 때는 이러한 우려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한 3월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한 12월에 구제금융 신청 받았으니까 97년도 1년 내내 아시아 국가들이 다 불안불안했는데 홍콩 반환이 97년도 9월인가 7월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폐그제를 이제 폐기할 거다라는 되게 우려들이 많았었고 헤지 펀드들이 왜 소로스는 영국의 그 파운드에 대해서 쇼 베팅을 막 해가지고 네네네. 돈 되게 많이 벌었다 네. 이런 것들 막 우화처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홍콩 폐그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거다에 반대 포지션을 막 헤지 펀드들이 구축을 했다가 결국 지금까지 폐그제를 하고 있어서 실패하고 네, 박살 났다면서요 그때 네, 실패하고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고 네. 가장 가까이는 2016년에도 그때 2015년 16년에 중국 경제가 되게 안 좋다 그림자 금융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네. 홍콩에서 그래서 한머니가 유출되면서 위안화도 확 절하되고 홍콩도 같이 불안해질 거다 해서 항셍지수가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급락했었던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홍콩 폐그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 같아 해서 헤지펀드들이 쭉 쇼패팅을 했던 그런 경우들은 이제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는 그때도 물론 문제가 심각했겠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도 엮여 있다 보니 홍콩 경제는 이미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홍콩 폐그제가 이거 이번에는 진짜 지속될 수 있는 거냐라는 우려가 나오기가 되게 좋은 좋진 않네요.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예, 이제 그런 타이밍들이고 저는 이제 당장 폐그제가 폐기될 가능성 실패라고 할까요?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당장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홍콩의 외환 보유액이 4,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4,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의 외환 보유액도 그정 비슷한 규모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해서 홍콩의 규모가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5분의 1이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외환 보유액이 높은데. 네, 근데 한국도 구제가 외환 위기를 겪어서 털어서 우리도 준비 많이 외환 보유액 되게 많이 쌓아놨다, 네. 막 건전하다, 우량하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경제 규모는 5분의 1인데 외환 보유액은 비슷한 규모니까 우리보다 하여튼 다섯 배 더 갖고 있는 거라고 봐도 그렇죠. 큰 문제 없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홍콩의 폐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우려가 막 생기면 이제 신용 평가사들이 외환 보유액도 많고 해서 우려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려되지만 네. 당장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게 대부분 이제 사후적인 이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당 당장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저희가 좀 열심히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한 가지 그나마 괜찮은 것은 네. 올해 4월 20일 정도에 홍콩 달러가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개입을 했었더라고요. 홍콩의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아. 돈이 들어와서 홍콩으로. 그런데 아. 4월 20일이면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 때였었거든요. 뭐 홍콩에도 런던의 리보처럼 뭐 그런 단기 금리가 있는데 그게 미국보다 높아서 뭐 차익 거래가 들어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홍콩을 그렇게 위험하게 보진 않나 보다. 지금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정 차익 거래랄지 네. 아니면 홍콩 증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 홍콩 증시가 배당을 줄 때가 됐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사후의 해석들은 있는데 네. 이 이유들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홍콩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돈을 단기로 이렇게 뭉텅이로 이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랄까요? 네네네. 큰손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이 보진 예, 않는 것 같다. 위험하게 보진 않는가 보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 어쨌든지 간에 작년에도 4개월 동안 극심한 시위를 했고 네. 올해는 또 그것에 더해서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콩의 폐규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별로 어떻게 홍콩의 그 금융당국이 달러 매수 개입을 하는지 매도 개입을 그러니까 그 폐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느 쪽으로 힘을 쓰고 있는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좀 보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 폐규제 하는 거랑 그 환율 불안한 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우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쉽게만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좀 더 보충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당 무조건 뭐 우린 7.5 위안이야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놓으면 7.5 홍콩 달러야 이렇게 이제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 어떤 저 작전 세력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은행 가서 계속 돈을 저 달러로 막 바꿔가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달러를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그럼 이제 환율이 막 움직이면서 이 달러 바꿔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어서 이제 안정이 되는데 홍콩은 계속해서 그 해당하는 돈을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달러가 없으면 나중에 이제 부도 비슷하게 날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왜 이게 불안한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 공급 곡선이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스트롱맨 같은 뭐 이렇게 네, 무슨 엑스맨 이렇게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네. 좀 돈이 많이 홍콩에 많이 들어오면 홍콩 달러가 좀 강해졌다가 또 좀 나가면 약해졌다가 이러면서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그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가운데 딱 하나 정해놓고 딱 박아, 페그가 말뚝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말뚝을 박아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운영을 하려니 홍콩 정부로서는 힘들고 이게 왜 폐규제가 왜 불안할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홍콩 정부가 나 더 이상 폐규제 못하겠다 외환 보유액 다 썼다 예를 들어 지금은 외환 보유 굉장히 많지만 나 돈 다 썼다 이제 더 이상 이거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홍콩 달러 그냥 8이라고 치고 한 10% 약세 뭐 9 이렇게 가면은 좀 혼란스럽네 근데 만약에 폐규제를 폐기하면 약간 가늠이 안 되는데 두 배? 세 배? 이렇게 약세 갈 수 있어요. 원달러가 만약에 천 원으로 우리가 폐규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딱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어서 많은 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외환위기가 구제금융 신청하기 전에 아마 800 얼마였을 거예요. 네, 천 원이 네, 안 됐어요. 네, 네, 네. 그런데 2천 원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며칠 혹은 몇 개월 만에 네. 그냥 2천 원 가는 거거든요. 미친 듯이. 두 배 넘게. 그러니까 홍콩 경제도 마찬가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 아시아 외환위기도 맨 처음 시작이 바트와 폭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변으로 이제 확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홍콩 폐그제는 그냥 홍콩 중앙은행이 열심히 노력을 지키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불안하게 흔들릴 경우에는 홍콩 달러가 그냥 뭐 조금 뭐 10% 20%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50% 100% 그렇게 될 가능성도 한국의 97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럼 홍콩만 그러면 되는데 옆에 붙어 있는 한국도 도매급으로 약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네, 네, 네. 있죠. 네. 아, 진짜 그러면 위안화가 뭐 한 7.3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저는 7.3에 근접한 수준까지는 좀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너무 막 아시아 외환위기 예를 들어서 너무 무섭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는 당장 폐그제가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위안화가 뭐 7.16, 17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0.01인데 뭐 0.0 몇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환율도 이 가격 변수이다 보니까 네. 뭐 이전 고점을 뭐 상향 돌파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미국이 중국에게 환율 조작국을 딱 지정했을 때 7.2였어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했을 때. 네. 그래서 작년 고점이 7.2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고점을 얼마 안 거의, 남았어요. 거의 이제 근접했네요. 네, 얼마, 네. 얼마 안 남았고 이게 그냥 7.2 갔다가 7.21, 22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가면 괜찮은데 그럼 7.2가 넘으면은 상방 지지선이 없잖아요. 아, 천장이 어딘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약간 불안할 수 있죠. 네. 불안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뭐 국가보안법 그리고 뭐 시위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이고 중국의 위안화가 그럼 몇 프로 절하될 수 있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마음인 것 같아요. 중국 마음이어서 제가 네. 이렇게 전망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중국이 2018년도 19년도에 미국하고 이제 맞붙으면서 위안화를 약간 의도적으로 절하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세 번 좀 크게 약세로 보낸 시점이 세 번이에요. 네. 첫 번째는 한 영업일로 따지면 한 3개월 동안에 거의 8% 많죠. 세죠. 그 나머지 두 번, 세 번은 영업일로 따지면 한 달 18일, 1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간으로 해서 한 3%. 네. 그래서 지금 3%만 놓고 쳐도 7.3은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어차피 몇 안 되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7.3 근접한 수준까지 좀 갈 가능성은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네. 원달러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에 위안화 고점이 7.2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원달러가 1,220원이었어요. 1,220원. 근데 오늘 한 1,240원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미 한 7.22, 7.23 정도를 원달러는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랑 홍콩이랑 막 이런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네네. 작년에는 위안화가 요만큼 움직일 때마다 막 10원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로 갔었거든요. 각도로 보면 막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네네.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강세로 확 갔다가 또 조금 약세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이유에는 이게 뭐 장기화되는 이슈고 원화에도 약세 압력이긴 하지만 레벨로 보니까 지금 뭐 조금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CRS라고 해서 외환시장의 거래에 스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이너스로 가면 불안한 거고 플러스면은 그나마 안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폭 플러스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정적이라는 점도 원화, 원달러의 추가 약세는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네. 작년 고점을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원화도 당분간은 좀 위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저 김효진 연구원님의 오늘 이야기 결론을 잠시 광고 좀 듣고 와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신영투자증권 김학균 센터장, 이연투자자문 박성진 대표. 투자의 대가들이 추천하는 단 하나의 강의, 잃지 않는 주식 투자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사경인 회계사의 2020 실전투자 아카데미 페이지 2앱 유튜브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10년마다 찾아오는 시장의 위기, 코로나19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정채진, 박석중, 이광수, 김한진, 김일구, 여의도 클라스, 윤지호, 최준영, 경제의 신과 함께를 이끌어온 투자의 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과 투자 전략, 또다시 10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경제의 신과 함께 3프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투자 전략서 코로나 투자 전쟁, 지금 바로 인터넷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만나보세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김현준 연구원님의 오늘 이야기 결론 한번 좀 정의 포함해서 네. 가볼까요? 네. 제가 뭐 오늘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정치 이야기도 막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드리고 마음의 네. 소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중 갈등이 되게 단기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그래도 선거가 11월이니까 가을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약간 낙관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네. 홍콩, 대만을 놓고 미국 4강이랄까요? 아무튼 되게 복잡한 상황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좀 무마가 되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다 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홍콩은 이미 경제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 네. 입장에서는 혹시 폐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진 않은지 그게 중국 위안화 약세 그리고 돌아서 한국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지가 좀 하반기 내내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좀 중요하게 볼 포인트이고 네네. 저는 폐규제가 당장 폐기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홍콩에서 자금들이 좀 이탈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원달러의 직접적인 약세 압력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뉴스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걸로 일단 정리를 좀 드립니다. 고정환율제, 그러니까 폐규제는 당장 폐기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당장 내가 뭐 A라는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거나 혹은 뭐 지금 얘를 팔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뭐 어쩌면 지금 들으실 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큰 그림을 일단 봐야 지금이 내가 어딘가에 서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잠깐 좀 앉아서 혹은 누워서 좀 쉬어야 될 상황인지를 보는 데는 또 이런 큰 그림을 반드시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됩니다. 예, 하나하나 종목들 공부는 당연히 좀 하셔야겠습니다만 예, 큰 그림을 결코 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파도는 여러분 개개인을 가려가면서 오지 않습니다. 예, 파도가 한번 크게 치면요.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런 큰 파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파도 때는 수영자라면 살아남죠. 하지만 큰 해일이 옵니다. 그럴 때는 다 같이 도망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큰 파도를 볼 줄 아는 눈 정도는 우리가 평소에도 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안테나 하나는 켜놓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우리가 모셔서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